皆さん、エアポッズ。エアポッズは取って仕事しなきゃね私は仕事するとき、エアポッズをして仕事した方が効率が上がるんですはは、<laughs> もうこの子どうしよう 退職させていただきます皆さんこんにちは 여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뭐 한두 분은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퇴사하겠습니다. 일본어로 "退職"사세させていただきます요退職さ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退職させて요. 요 사せていただきます. 네, 이거는 비즈니스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하나씩 직역하면은 사세르가 사역형이죠. 그래서 뭐뭐 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た다く는 받다 라는 뜻의 모라우의 겸양어니까 누군가가 시킨 일을 내가 받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시마수 대신에 더욱 건손하게 말할 때이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이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일본 직장에서 원만하게 예의 바르게 퇴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네, 먼저, 상사에게 그 내가 퇴사하겠다 라는 의사를 전하고 일정도 말해야 되는데요. 상사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申し訳ないのですが,退職させていただきます.申し訳ないのですが,退職させていただきます. 申し訳ない는 죄송하다 라는 뜻이죠. 뭐, 퇴직하는 거는 잘못한 거는 없지만 네, 예의상, 현실상이申し訳ないのですが 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내야 되는 서류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그 사직서에 해당되는 표현은 다이쇼크 네가이 혹은 다이쇼토 도덕에가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이 다이쇼크 네가이, 다이쇼토 도덕에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요 꼭 양식 확인하셔서 거기에다가 수기로 적어서 내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는 퇴직하고 싶은 이유, 퇴직 사유를 써야 되는데요. 뭐 길게 정말 솔직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좋아요. 一身上の都合により退職.一身上の都合により退職.一身上の都合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개인 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고 심플하게 쓰면 좋아요. 네, 그리고 대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이상 근무하면 그걸 받을 자격이 생기는 회사가 많고 보통 퇴직 후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는 일본어로 리퍼런스 체크라고 하고요 일본계 기업, 닛계 기교보다는 외자계 기업, 가이시계 기교에서는 그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바뀌었을 때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다가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어먹고 있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깐요 잊지 마시고 꼭, 예,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늘의 한마디 확인해 볼게요. 저 퇴사하겠습니다. 退職させていただきます.퇴직させていただきます <목소리> 네. <다이쉬스 목소리> <목소리> <이 상황은?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일본 회사에 관한 표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それでは皆さん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さようなら이에이면그다